어디냐? 아, 종이 잘라야 돼요. 아까 내가 잘라려고 했어. 안녕하십니까. 내일 그거 특별 편성 말해주세요. 내일 저희. 응? 남이춘 언니. 생일 파티. 아, 오빠 모르시나? 내가 단체방에 남기긴 했는데 못 봤을 때. 내일 9시 반에 남친 생일 파티 하려고. 막소구는 왜 안 해주고? 에? 아니 서구 기자님은. 아 그게 아니고. 아 생각방을 했지 참. 네. 내일 생방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나잇나잇이랑 다 생방이어가지고. 그래서 특별 편성으로 문을 열기로 했어요. 내일 생파 방송합니다 여러분. 오실 때 모시고. 어? 갈게요. 어, 와도 됩니다. 카카오로 온다고요? 아 여기서 안 돼. 네. 내일 뭐 끝나고 회식해야 되나 그럼? 네? 네가 여길 왜 말한 표정이. 자 아이패드 셀룰러 등록을 해서 아주 지금 날아갈 것 같습니다. SK 가져가야 되더라고요. 그냥 유심만 바꿔치기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서구 기자. 경향신문에도 이서구 기자가 있네요. 아 그래요? 예. 이건 저예요. 저 한국경제 그건 아마 저 거예요. 한서구 누구? 어? 조선일보 노동 노조위원장이시네. 꽃빵. 이서구 에디터. 논란 제조기 이서구 에디터. 피디님이 오셔야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야 그 다음에 꽃빵.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상한 건데. 귤. 맥심은 욕을 많이 쓰니까. 호떡 군고구마. 아 이거 편집장님이 쓰셨나 본데? 네. 편집장님 욕 잘하세요. 심심하면. 이따 생각 때. 기자님 이거 들었어요 지금? 퇴사하기 한참 전 2016년 4월의 아니요? 이야기입니다. 안 들었어요. 죄송해요. 여행... 네. 여권지가... 근데 다른 거다. 이거랑 다른 디자인은 받았었어요. 아, 예전에. 아주 예전에.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에요. 아 네. 언제요? 우리가? 네. 여권이랑 여권지가 및 케이스랑... 오 이거는... 이건 어디서 준 거예요? 그냥 보내주셨어요. 대체인으로. 게르트 분들만. 우와, 멋있다. 이런. 11인치입니다. 잘 쓰겠습니다, 보내주신 분. 물방울이요. 테크 리뷰를 지난번에 살짝 해보면. 이게 좋은 게 두 칸이에요. 꽂는 게. 하나, 둘.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딱 요각도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유튜브 같은 거 볼 때 이러고 보잖아요. 그쵸. 이럴 때 좀 각이 네. 안 맞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낀 상태에서 볼 수 있게. 양자택일의 각도. 두 가지. 두 가지. 제일 자주 쓰이는 두 가지. 혁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네. 혁신이네요. 서피스처럼 맘대로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두 칸이 생겼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이 케이스를 딱 덮으면 이게 따로 파우치를 갖고 다닐 필요가 없다. 그죠? 양쪽이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딱 붙이는 건데. 근데 이거는 떨어질 것 같아. 손을 잡을 때 보통은 우리가 접힌 부분을 잡잖아. 근데 손가락, 손에 걸리는 거지. 바깥 부분은 영락 없이 노출되어 있긴 한데. 근데 뭐 이거를 떨어뜨리면 문제가 되겠지만, 네. 그냥 들고 다닐 때 보통 이 파우치 용도라는 게 올려놓을 때. 올려놓을 때 막 이렇게 그 우주선, 착륙선 역추진 하듯이 해야 되잖아요. 그쵸. 이거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이 정도로 놔둬도 된다. 필기감은 어떤가요? 필기감이야 뭐 아이패드 원래 좋았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유일한 단점은 이걸 이 물리적으로 이거를 뒤로 접을 때 이렇게 접히면 이게
건드려진다는 거. 노출이 돼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이게 입력이 되진 않아요. 네. 키보드가. 근데 이제 뭔가 키보드가 눌린다는 건 우리에게 항상 본능적으로 불안감을 이야기하죠. 그 외에는 이제 뭐 그냥 이거 자체 무게도 400g 정도라서 아주 가볍고. 이걸로 뭐 하세요? 네? 뭘 하세요? 이 뭔가 그림을 그린다는 뭐 여기 중계할 때 오 중계할 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벅스 갈 때 한지 말은 이렇게 했는데 한 번도 안 가봤어 들고 중계할 때 이게 어떤 역할을 해요? 아 중계할 때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무슨 역할? 뭐 틀어나요? 늘 틀어는 게 아니라 중계는 준비 종이 들고 계시던데 그러니까 종이를 이게 대체하는 거죠. 근데 그 동안은 맥북을 들고 가서 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해외다 호텔이다 그러면 거기서 맥북으로 준비를 한 다음에 네. 그거를 출력을 해서 종이를 이제 중계 자료를 들고 갔었는데 네. 이제는 이걸로 그냥 준비를 이걸 갖고 가서 하고 이것만으로 한 다음에 이걸 그냥 중계석에다 이렇게 틀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열어놓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이런 뭐야 이런 문서 이런 거 이렇게 중계 뭔가 종이가 가벼운 종이에서 400g의 전자기기가 된 느낌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뭐 찾을 때 헤매지 않아요? 행복하다면 된 거죠. 아니지 이게 봐봐 이번에 우즈베키스탄전을 중계했는데 이런 중계 준비 사항들이 있다고 메모해 놓은 게 이런 거를 이 중계소에다 이렇게 놓고 근데 종이가 있으면 지적. 아, 멋있긴 하네요. 이렇게 켜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종이가 우리가 제가 준비한 종이도 있고 제작진이 준비해준 큐시트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종이들도 있다고. 그럼 종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그리고 바람에도 강하고. 하지만 중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출장용으로는 정말 훌륭한. 이번에 그 요 전 모델을 5월에 사가지고 지금 한 반년밖에 못 썼지만 그 전 모델 아이패드의 활약이 뛰어났어요. 월드컵 그... 아시안 게임의 현지에서. 전 모델은 어떻게 뭐 형님들이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형은 뭐 이런 걸 쓸 줄 모르니까 어떻게 뭐 어디다 파실 거예요? 그래서 팔려고 애플 기브백 거기다가 넣어봤거든요. 네. 그래도 산 지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요. 넣어봤는데 26만 원을 준다. 그래서 아니 내가 지금 이거 얼마 주고 샀는데 26만 원밖에 안 줘? 이러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다 팔아야 되나. 나 원래 얼마 주고 샀는데? 아, 그니까, 키보드랑 이것까지 하면 거의 150을 줬지. 셀룰러 모델이고, 256기가고, 그러니까, 기계만으로도 거의 8, 90만원 하지 않을까? 근데 26만원, 나 잘못 본 줄 알았어. 어? 뭐라고? 이렇게. 애플 기브백은 굉장히 적게 책정을 해주더라고요. 벌써 너무 심하다. 그러게. 어떻게 그럴 수가? 나, 진짜 솔깃했는데, 맥북 산지도 얼마 안 돼가지고 사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맥북이 진짜 제가 보기에는 애플이 만든 모든 제품 중에 네. 맥북이 가장 위대한 발명품인 것 같아요. 혹시 컴퓨터도 맥인가요? 그쵸. 우와! 생태계를 아이맥 그쵸. 아이맥, 맥북, 아이패드, 아이폰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맥미니가 들어오면 맥미니를 해볼까. 근데 호주에서 사고 싶었는데 네. 맥미니까지 사면 기계를 두 개 들어올 수가 없더라고요, 법적으로. 하나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들어올 맥북에 윈도우 깔았냐고. 그런 사람들 많죠. 맥북 윈도우는 그 예비로 깔아놓죠. 네. 아니, 필요하긴 해요. 그 윈도우 맥북에. 아니, 우리나라 결제 시스템이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나중에 뭐 그런 거. 공인 인증서도 안 돼. 공인인증서 안 되죠. 네. 아니, 진짜 불편한 것 같아요. 애플 TV는 그, 공인인증서가 불편한 건가? 저희 형이 일본 놀러 갔을 때 한재림 감독이 그 애플 TV를 사는 걸 보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성장 애플 TV라는 걸 나도 사갈까? 이렇게 왠지 있어 보이니까. 네. 근데 이제 한재림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온갖 전 세계 컨텐츠들을 다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 형이 쓸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어쨌든 갖고 싶어서 네. 내 돈 아니니까 사와라. 사와서. 넷플릭스 머신으로 쓰고 있죠. 애플 TV는 그 리모컨이 되게 좋더라고요. 리모컨에 감. 진짜 TV? 네? 진짜 TV? 아니, 애플 TV. 애플 TV는 이 세트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 TV를 만들어주는.
그냥 일반 TV를. 그럼 모니터는 뭘로 모니터? 모니터는 그냥 일반 TV를 쓰고, 애플 TV는 이제 이런 셋톱박스라고 봐요. 그래가지고 리모컨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넷플릭스라든가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 스마트 TV가 아닌 사람들은 굳이. 그 넷플릭스 뿐인 느낌이긴 한데. 예. 넷플릭스밖에 없어요. 왜냐면 거기 무슨 그 훌루훌루랑 아마존 TV 뭐 이런 거를 우리가 굳이 보기가 좀 그냥 한글 자막도 없고. 그쵸. 자, 가겠습니다. 네. 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베스트 5 숙보 과자값 인상에 이어 크롬캐스트도 있습니다. 소주와 라면도 인상된다. 삼성 노트북도 있고요. 혼술 비상 LG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1월 30일 금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EXID I Love You였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은 과자값 인상 소식에 이어서 내년엔 소주와 라면값도 오른다는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아, 식품 물가가 오르고 있고 내년도 계속 오를 거라고 하는데 국민과자 인상에 이어서 라면 오르는 건 타격이 좀 있네요. 그죠? 아, 참. 그리고 소주. 이거 콤비, 혼술 콤비들이잖아요. 소주라면, 맥주과자 이렇게 세트로 좀 다 오르는 느낌이면 뭔가 빡빡한 내년의 삶을 느끼게 합니다. 예. 자, 하여튼 오늘 같은 금요일에 집에서 과자, 라면 아니면 소주 이런 것을 가지고 혼술하는 분들 예, 오르기 전에 많이 드시라고 할 수도 없고 참. 자, 어쨌든 힘내시고요. 농사지어 먹자라고 하신 분 있고 담궈 먹겠다고 사재기 해야 되냐고 물어보신 분 있는데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라면값은 오르는데 내 몸값은 떨어지고 내일 털러갑니다. 질소값이 오른 거냐고 물어보신 분도 있는데요. 네, 이참에 다이어트 가자라고 하신 분 있는데 네, 그러시죠. 자, 오늘은 금요일의 남자 이서구 에디터와 함께 남자들의 순위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베스트 7도 베스트 8도 아닌 오늘은 베스트 10 준비해뒀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아, 서구 몸값도 오르나요? 물어보신 분 있는데. 글쎄요. 문자 소개 타임 프리 선언 없이 바로 겨울철 간식 월드컵.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엔 생록방 리그로 들어가겠습니다. 베테는 고릴라 보는 라디오와 카카오 TV로 보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 참여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이런저런 드립과 의견을 많이 남겨주세요. 상품 소개해드리죠. 파마를 했는데 세게 볶았어요. 오래 가라고 커리. 젤리. 커피, 커피 교환권을 드리고도 사세요.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노랑통닭, 반올림 피자샵, 세가지 맛 디디치킨, 난닝구닷컴, 셀로닉스,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피자 알볼로, 게임펍, 성원 에르피아, 프라닭 치킨, ABL 생명보험,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알바천국, 파리바게뜨, 2588 대리운전과 함께합니다. 12월 30일에 상품 택진이 됐나? 네? 아, 네. 그거 내일이나 목요일에 딸게요. 두 개 빠지고 하나 추가됐어. 추가 됐다고? 아, 30일 읽었구나. 지금 펜 있으세요? 없어. 넘어가는 거죠? 그렇고. 가겠습니다. 네. 오직 남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베스트 10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베텐 속의 베텐. 베스트 10. 베스트 10 코너는 자꾸 변해도 게스트는 변하지 않습니다. 연예과학 이서구 에디터,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디터 이서구입니다. 네, 아, 최근 베텐에서 가장 많은 코너 속의 변화를 하고 있는 게 바로 베스트 10인데 그렇죠. 아, 지난주는 생방송도 했고 또 시민 논객 윤태진 씨와 전화 연결도 하고 색다른 시도를 해봤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어때요? 솔직히 윤태진 씨 참여해주면 뭐 고맙다는 말 외에는 할 게 없죠. 그런가요? 무조건 도움이 되죠. 네. 네. 아, 게스트를 바꿀 변화 시기가 필요하다고 하시죠. 그것만 안 변하면 돼요. 네. 지금 이런저런 리모델링 아무리 거쳐도 저는 필사적으로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머리가 변했네요?
네, 머리. 머리 스타일. 네, 파마. 파마를 좀 컬을 세게. 뽀글뽀글 볶아봤어요. 채팅창이 키 커 보이려고 그런 거냐고 하신 분 있고. 진짜로 키가 좀 커 보이는 효과도 있고요. 그래요? 네. 아유, 좀 댄디해 보입니다. 자, DJ를 바꾸자고 하신 분은 차단해 주시고요. 배형도 컬 좀 하자고. 됐고요. 게스트를 네. 바꾸자고 하는 사람도 차단해 주세요. 네. 그거 너무 많아서. 그러면 저희 생록방 진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0029님. 땡튜브에서 종민이 형 예능을 보는데 왁이 나오네요. 뭐죠? 아, 맞아요. 그 땡큐브의 뇌피셜이란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 네. 여기서 여기 작가님이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대뜸 연락이 오셔서 네. 나와라라고 해서 마침 하도 유명하지 못해서 이제 배상재의 텐에 폐를 끼치고 있으니까 예. 좀 더 유명해지면 좀 더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해서 나왔는데 계속 부르시더라고요. 오. 그래서 계속 뭔가 목소리로나마 영상 통화로나마 출연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어, 히스토리 뇌피셜 2회, 왁싱 해마러 편에 전화연결로 출연했는데. 네. 아, 이소혜타가 왁싱 관련 전문인이라는 걸 전파한 게 베텐 아닙니까? 네. 그래, 예.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 회에 또 막 연애 뭐 이런 걸로도. 이쪽 제작진이 베텐을 좀 듣나 보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계속 불러주셔서, 그, 영상통화도 했는데, 네. 뭐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네. 아, 왁싱이면 인정한다고 전문가로 하신 분 있고. 아, 제작진이 파스네라고 하신 분 있고. 이 편에 전화 연결된 분이 왁서호 기자랑 조세호 씨, 유재석 씨. 어우, 이거 뭐, 대세 라인업이네요. 네, 그래서 되게 놀랬던 게 통화를 했는데, 차태현 씨가 받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대텐 네. 유니버스가 또 이쪽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아, 채팅창에 박수 칠 때 떠나라라고 하신 분 있고. 네. 그렇군요. 이 팀에 완전 이적하자고 하신 분 있고. 안 돼요. 예. 어, 이, 뇌피셜 PD가 누굽니까? 모르죠. 그래요? 네. 오, 궁금한데. 자, 아무튼 앞으로도 좀 활약 부탁드리겠고요. 배텐 얘기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박수 안 쳐도 떠나라라고 하시면 있고. 자, 이석 에디터와 함께하는 베스트 10은 남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남자들이 궁금해하는 순위 베스트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매주 남자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해서 우리끼리 월드컵 토너먼트를 진행할 텐데 원하는 월드컵 주제가 있다면 베텐 홈페이지 베스트 10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월드컵 주제로 선정되면 닭가슴살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자, 월드컵 들어가 보죠. 이번 주는 최초로 2주 연속 같은 주제로 진행을 해서 지난주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5강이 뭐냐? 입에 안 붙는다. 그쵸. 5강, 3강 그리고 결승을 했으니까. 10을 어떻게 맞춰보려고. 뭐 이따위로 하는 토너먼트가 있냐. 그리고 붕어빵 탈락해서 더 이상 듣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신 분 있고 베텐 보이콧 하겠다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 SBS 근처에 오늘 가서 보니까 SBS도 봉쇄권이더라고요. 아, 붕어빵 그쵸. 파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처에. 땅콩 과자도 있어요. 그래요? 좀 흔치 않은 건데. 네. 아무튼 붕어빵 살려내라고 하신 분 있고 목동이 학원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아까 줄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이 오자마자 붕어빵이 저렇게 성업 중인데 베텐은 무슨 깡으로 붕어빵을 탈락시켰나. 아, 잉어빵으로 부활 부탁요 하신 분 있고. 아무튼 자 베스트 겨울철 간식 막강한 후보가 많은 만큼 이번 주제도 특별히 10강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방송 시간 관계상 후보를 반씩 나눠서 지난주 생방리그의 5강 이번 주에 생록방리그 5강 이렇게 두 개의 리그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생방리그에는 붕어빵, 핫초코, 계란빵, 어묵, 군밤을 누르고 어묵이 우승을 했고요. 오늘 생록방 우승 간식과 겨뤄서 최종 우승 간식을 뽑을 예정입니다. 오늘 챔결 월드시리즈까지 진행되니까 귀 기울여 주시고 자 다섯 후보를 이석우 기자가 소개해 주시죠. 베스트 겨울철 간식 월드컵 생록빵 리그 오늘의 후보 명단입니다. 후보 1 호빵, 후보 2 율무차, 후보 3 귤, 후보 4 호떡, 후보 5 군고구마. 쟁쟁하네요. 쟁쟁하죠. 더군다나 한라혈통인 왁서구 기자가 있는데 지금 귤이 후보의 떡하니 있어서 이거는 약간 승부조작의 느낌도 납니다. 내부자잖아요. 그렇죠. 예. 차두리 선수가 뛰는데 차범근 감독이 지금 판정 내리는 격 아닌가요? 아, 그래도 공정하게 임해야죠. 그래요? 네. 퇴출시키자고 하신 분 있고. 뷰를 어떻게 뺄 수가 있어요? 예. 상피제 모르냐고. 상피제 적용합시다. 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귤의 한라봉까지 들어가는 건가요? 물어보신 분 있고요. 한라봉, 천혜향. 천혜향.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예. 네. 이거 어떻게 다 포함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그 둘은 뭔가 길거리에서 흔하게 살 수 있다기보다 마트까지 가줘야 되는 레벨이니까. 네. 겨울차 간식가기로 하기에는 그냥 길에서 트럭에서 파는 그 조그만 감귤 정도로 하죠. 낑깡 들어가냐고 하신 분 있는데. 낑깡. 낑깡은 껴줘도. 껴줘도 그래. 네. 속보 한라게이트 특검 시행이라고 준비고 RNG는 어떻게 되냐고. RNG는 여기 겨울철 간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캘리포니아에서 넘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아, 겨울에 이불 속에서 귤 까먹기는 정말 치트키 아니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더군다나 지금 제주도인인 왁서구가 판정단이니까 좀 그렇습니다. 자, 본 방송에 앞서서 미리 베스타그램으로 청취자분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생록방 리그의 SNS에 올라온 청취자 사전투표 순위는 참고로 1위가 귤, 꼴찌가 율무차였습니다. 아하, 벌써 귤이 굉장히 버프를 받고 있네요. 뭐 어쩔 수 없이 대중의 지지가. 이번 주도 다섯 개 후보 중에 하나의 후보는 부전승으로 준결승에 진출하는데요. 시드 배정은 묘하게도 호빵이 받았어요. 제작진이 시드 배정을 했습니다. 오늘 권력 남용이 여기저기서 감지되는 느낌인데. 귤이 이제 이따위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무슨 공정한 월드컵인가요? 귤이 왕위에 제대로 등극하려면 네. 이제 적극하게 하나씩 하나씩 이기면서 올라가야죠. 청취자 사전 투표를 해놓고 보란 듯이 부전승은 호빵. 이 무슨 이따위 불공정 경쟁이 있나요? 아, 이딴 게 토너먼트냐? 특검 가자. 아, 인판티노 제작진이라고 하신 분 있고. 농락하냐고 하신 분 있습니다. 자, 이게 방송이냐 때려쳐라. 별말이 나오는데. 자, 그래도 여러분 제가 있지 않습니까? 공정하면 대명사. 제가 한번 공정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호빵 부전승 올라갔는데 호빵을 소개해 주시죠. 네. 이거는 항상 빼먹는데 6페이지 네. 이렇게 하면은 네. 이성우 작가가 딱 해줘요. 그냥 호빵 하는 거죠. 네? 호빵 이렇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6페이지 딱부터 시작하면 돼. 여기부터? 네. 부전승 올라갔는데 호빵을 소개해 주시죠. 네. 얼마나 막강한... 네, 네, 네. 네. 여기 여기. 여기가 이거 말하는 거죠? 네. 네. 얼마나 막강한 후보이길래 부전승으로 결승에 올랐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후보 1번 호빵! 자, 설명이 필요 없죠 사실? 그렇죠. 이게 이제 거의 양강 체제죠. 단팥 호빵이랑 야채 호빵. 그 휘하에 뭐 피자도 있고, 닭, 뭐 불닭도 있고 종류가 많습니다. 이 사실 호빵을 키운 건 경쟁 구도입니다. 월드컵처럼 넌 단팥이 좋아, 나는 야채야. 네. 뭐, 그리고 호빵 잔사원인데 야 야채 없냐 야채 없지 이렇게 찾던 사람들. 가끔 뭐 완두콩 호빵도 있고. 완두콩도 있고. 예전에 완두콩 잘 팔렸어요. 그 요새 그 투인원 호빵도 있어요. 아세요? 뭐예요? 이게 맛이 두 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사파예요, 사파. 인정할 수 없습니다. 네. 그 송편에다가 그 깨랑 콩 같이 넣을 수 있나요? 그렇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베텐에서는 호우 정식이라고 해서 호빵과 우유의 조합은 그야말로 최고의 정식이다. 최고죠. 예. 한 세트다 라고 한번 인정된 적이 있기 때문에 클래식 이즈 베스트. 호빵이야말로 정말 팥과 야채 이 두 가지. 올디 벗 구디. 네. 뭐라고요? 올디 벗 구디. 올디 벗 구디. 네. 자, 호빵과 찐빵의 차이는 뭐죠 근데? 그 뭐지? 분식집에서 옛날에 팔던 게 찐빵이었다가 이게 이제 찜기 통에 들어가면서 호빵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네, 본질은 같은데 이제 파는 곳이 가게냐 길거리냐로 넘어가면서 그렇군요. 자, 아무튼 많은 분들이 호빵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해주고 있고 제가 팥과 야채 같이 들어있는 건 인정 못한다고 하니까 배디는 둘 다 들어있는 건 인정하지 않는다. 둘 다 먹는다라고 하신 분인데 그렇게까지 먹진 않아요. 호빵은 좀 부담스럽잖아요. 자, 찬성 의견.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다양한 맛을 선택할 수 있고 네. 춥게 언 손발도 녹여주고 무엇보다 편의점에서 팔아서 구매가 편리함. 발까지 녹여주진 않잖아요. 손은 녹여주지만 그렇죠. 발에다가 호빵 대는 사람 있나요? 아니 혹한기 훈련장에 호빵을 보급하면 발에 댈 수도 있지만 예, 발은 좀 그렇고 또 팥호빵이 진리. 새하얀 속살을 가진 빵을 반으로 가르면 모락모락 김과 함께 보이는 새까만 팥 당근.
그대로 한 입 베어물고 바로 차가운 흰유 한 모금 마시면 그보다 좋은 건 없죠. 호우정식이죠, 이게 바로. 그렇죠. 그리고요. 베텐의 상징 호우정식의 기초뼈대 호빵을 지지합니다. 그래요, 그래요. 어? 호빵이 편의점에 등장해야 아 겨울이 왔구나 느껴짐. 그렇죠. 이것만 봐도 딱 겨울 간식이 확실. 그렇죠. 겨울 시그널. 그렇죠. 호빵이 등장했다. 네. 이거 그리고 그 클래식한 그 호빵 특유의 찜 기계 있잖아요. 그렇죠, 유리문 그렇죠. 이렇게 여는 거. 이게 이제 김이 나기 시작하면서. 예. 네. 근데 뭐 다른 겨울철 간식들도 이제 어묵 같은 경우에도 그 포장 맞춰서 이제 겨울철 김이 모락모락 날 때. 또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귤이 이제 잔뜩 선물로 들어오거나 돌기 시작할 때, 뭐 여러 가지 겨울의 시그널은 군밤도 그렇고 고구마도 그렇고 뭐 사실 붕어빵도 그렇고, 네, 아무튼 겨울의 시그니처 호빵, 그렇죠. 그렇죠. 네, 시드회 좀 받았습니다. 반대 의견 혹시 있습니까? 옛날에는 크기가 컸는데 점점 작아진다. 아 그래요? 이거는 뭐랄까 빵의 절대적 작음도 있지만. 네네. 소의 어떤 소의 밀도가 낮아지는 느낌이에요. 이건 제 경험이에요. 뭔가 소도 소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작아졌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 그 안에 어떤 밀도가 낮아졌어. 그게 내용물이 뭔가 점점 매년 호빵에 반지름을 재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 채팅창에 어떤 분은 내 손이 커진 건 아니었지. 아 어렸을 때 먹던 호빵보다 작아 보인 이유는 내가 어른이 되었기 때문. 아 이렇게 호빵은 그 감성을 자극해요. 감성이네요. 시적 완전. 표현이 가능합니다. 네. 아 안에 질소 넣은 거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거 아닌 것 같고요. 네. 자, 그 초등학교 운동장 효과와 비슷한 거죠. 어렸을 때 그렇게 드넓어 보이고 아하. 뺑뺑이 돌리면 정말 멀어 보였는데 네. 지금 가보면 참 손바닥만한 게 초등학교 운동장입니다. 네. 자 그리고 기대한 것하고 한 입 딱 물었는데 팥이 입에 안 들어올 때의 그 실망감. 아 그렇죠. 아 왜 이렇게 그 팥 부분이 줄어든 것 같지? 이 느낌. 네, 대부분 어딘가에 편중돼 있죠. 네. 네. 아 채팅창에 초등학교 운동장은 실제로 작아졌고 땅값 때문에 줄였다고. 아 저기 맞아요. 목동 쪽에 가보면 초등학교 운동장이 저거 너무 조그만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성과 리얼이 교차하네요. 네. 아 참 대단한 해석력이고요. 네. 아, 하여튼 목동은 운동장이 참 작은 것 같습니다. 자 팩트였고 그 다음에 반대 의견 또 있나요? 네 밑에 깔린 종이 너무 많이 먹어봤다. 이게 호빵의 어떤 이게 진짜 존재론적 단점이에요. 이게, 아 이거는 그 이거는 호빵의 매력 아닌가요? 매력이라기보다는 예 이게 내가 뜯으면 이게 내가 제대로 뜯은 게 맞나? 약간 애매하잖아요. 예. 아 그 호빵 한 입 딱 먹었는데 이 아랫입 쪽에 그 종이가 씹힐 때 네. 아 종이 뱉다가 빵까지 뱉어서 화가 난다고. 뭔가 카스테라처럼 깔끔하게 떨어졌다라는 느낌이 안 들고. 네네네. 뭔가 뜯어냈다 약간 예. 이런. 아 인정하는데 그게 진미지라고 하신 분도 있고. 아 그건 너의 귀찮음이다. 그것도 빵의 일부라서 먹어야 된다고 하신 분도 있어. 아 끝까지 씹는 분들도 있어요 가끔. 거기 그렇죠. 옷빵 부분이 많이 묻어 있으니까. 아 그렇군요. 보통 씹다가 어, 호빵이 혹시 딱딱하게 씹히는 맛을 어 약간 그 호빵이 그 밥 솥에다가 하시는 분들 보면 가끔 밑이 눌러서 약간 딱딱해진 그렇죠, 경우도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네. 어 이것도 그건가? 호빵의 일부인가? 그래서 오인한 다음에 종이다 이런. 네. 그렇죠. 네. 씹다가 알게 되는 느낌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아, 이 정도 스토리가 있으면 부전승 인정하고요. 네. 자 다음 대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두 번째 대결 율무차 대 귤입니다. 네 율무차 좀 옛날에 많이 먹던 차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 뭐 그런가요? 지금도 거의 그래요? 겨울에 내가 차 판기에 가게 되는 유일한 이유 뭐 그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요? 네. 율무의 열매를 말려 가루로 만든 후 끓인 물에 타서 마시는 차입니다. 네. 자, 율무차는 뭐 다들 드셔 보셨을 텐데. 지금 이미 귤 쪽으로 채팅창 쏠림 현상은 너무 강해요. 일단 율무를 한번 변호해 봅시다. 찬성 의견. 네. 율무차를 진하게 타면 얼마나 맛있게요. 요즘 율무차는 견과류도 들어가 있어서 한 잔만 마셔도 속이 든든해진다. 아, 율무차도 종류가 있어서 그 견과류가 자주 많이 들어있는 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팩으로. 씹는 맛. 예. 채팅창에 율무가 남자에 좋지 않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정말인가요? 네, 그거 조금 도시전설 같은 건데 네. 실제로는 거의 낭설이죠. 그래요? 네. 또 찬성 의견. 피부 미용에도 좋고 혈액순환에도 좋다더라. 어머니 때문에 자주 마셨는데 이젠 내가 먼저 찾아 마신다. 네. 그리고요?
그냥 뜨거운 물만 있으면 어디서든 먹을 수 있는 간편함. 그렇죠. 그리고 이게 미숫가루처럼 좀 든든해요. 뜨거운 미숫가루 느낌? 그래서 정말 좀 허기질 때 차 한 잔 하고 싶은데 왠지 차 마시면 더 배고플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율무는 조금 든든하다. 예. 그리고 율무차가 보급화가 된 것은 역시 옛날에 50원 시대 그 자판기. 자판기. 50원은 너무 했나? 100원 시대. 너무 맛있어요. 예. 자판기에서 나왔던 율무차. 그거는 먹다 보면 밑에 깔려 있는 것들. 그렇죠. 이 잔여물들. 예. 그게 네. 참 든든했습니다. 50원 아니고요. 너무 옛날에 소학교 시절이냐고 물어보시면 있는데. 반대 의견은요? 한때 정력이 안 좋다는 말이 있었다. 거짓 루머라고는 하지만 찜찜. 거짓 루머 맞죠? 네. 거짓 루머입니다. 사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굳이 안 마시고 있긴 해요. 그리고요? 타먹을 때 뭔가 심심한 맛. 그리고 다 마신 후 밑에 깔려있는 율무차 가루 덩어리를 보면 화가 치민다. 아니 본인이 좀 흔들어 먹지. 이건 되게 뭔가 와인처럼 주기적으로 흔들어줘야 돼요. 네. 자, 율무차. 그 눌어붙어 있는 그 잔여물이 참 혀가 안 닿잖아요. 네. 그게 참 아쉬워요. 아, 채팅창에 율무차가 출전 배제되는데 이의를 제기한다고. 율무 따위가 어떻게 유자차를 제꼈냐고. 네. 유자차가 직접 출전 이의 제기를 했어요. 하긴 유자차가 없네요.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약간 스트릿 파이터들이잖아요. 이것들은. 근데 이제 유자차 같은 경우에는 스트릿보다는 이게 좀 큰 병에 담겨가지고. 그쵸. 누군가 담가서. 그렇죠. 이렇게 실내에서 먹는. 네. 어머니가 보통 해주시거나, 그렇죠. 어디 이제 놀러 가면은 그쪽 어머니가 해주시거나, 약간 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간식은 아닙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게 회사 유자차가 있으면은, 이게 내가 사서 먹을 때는 물을 좀 묽게 타게 되는데, 네. 회사에 있으면 이게 마음껏 푸게 되는 그런 감성이 있어요. 그렇죠. 거의 컵을 유자차 그 덩어리로 다 채우죠. 네. 아무튼 유자차는 길거리 음식이라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출전 배제가 됐고요. 귤! 네. 자, 저희가 율무차 얘기를 하다가 이제 상대 후보인 귤을 2부에 만나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귤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좀 많은 것 같고, 또 거물 후보고. 그렇죠. 또 감귤 하면 왁스호 기자의 거의 고향 특산품이기 때문에 2부에 제대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귤을 길거리 음식이라 할 수 있나요? 귤 길거리 음식이죠. 그 트럭에서 이렇게 팔잖아요. 이렇게 망에 담아가지고 양파망 같은 데 담아서 비닐봉지나. 그건 보통 바로 까먹기 위한 것보다는 집에 가져가기 위한 용도. 그거를 이제 검은 봉다리를 손목에 감고 까먹으면서 가는 거죠. 아, 그 봉지째로? 네. 그냥 그대로 이제 껍질을 그 봉지에 넣으면 되잖아요. 트럭에서는 곱창도 판다고 하시고 있고 푸드 트럭이 요즘 워낙 많아져서. 자, 가겠습니다. 네. 배송제 10, 오늘은 이서우 기자와 함께하는 베스트 10 겨울철 간식, 길거리 간식 월드컵입니다. 일단 부전승의 호빵에 올라가 있고 율무차 대 귤의 대결 8강, 10강 대결이 펼쳐질 텐데 귤은 사실 설명이 필요 없죠? 그렇죠. 예, 찬성 의견 봅시다. 남이춘도 앉은 자리에서 8귤 금방 까더라. 이것만 봐도 귤이 갑이다. 8귤. 네. 그리고요? 후보 중 유일하게 가공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간식. 많이 까먹으면 귤 향이 손에 스며들어 핸드크림 기능, 귤 껍질은 자연 방향제 기능까지. 핸드크림은 아니죠. 그냥 손이 노래지지 네. 않나요? 손톱 밑에 귤 껍질이 들어가서 네, 하얀. 나중에 네. 까매져요. 자. 황달온 줄 알걸? 이라고 하신 분 있고 양치질의 주적이라고 그렇죠. 양치한 다음에 하나 먹었다가는 정말 인삼 먹는 느낌. 그리고요? 다른 건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지만 귤은 제철이라는 게 있다. 제철 아닐 땐 귤값이 비싸서 잘 못 먹는다. 그러니 겨울엔 귤이다. 서현숙 씨도 귤을 굉장히 좋아했었죠. 오셔가지고 서현숙 씨도 참 많이 드셨고. 귤 싫어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반대 의견 혹시 있습니까? 많이 먹으면 손 노랗게 되고 손톱 밑에 다 낀다. 그러니까요. 자, 귤은 참 강력한데. 이게 뭐든 많이 먹으면, 아니, 물도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아요. 물, 귤에만 이렇게 많이 먹으면 이런 단서를 단 건 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요? 네. 귤이 안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근데 사실 귤이
제주도에서는 길거리 음식인지 모르겠는데 네. 서울에서 길에서 먹으려면 조금 번거롭잖아요. 뭐 거리거리 지하철 요새 지하철을 안 타신지 꽤 돼서 기억이 안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하철 저 자주 탑니다. 지하철역 앞에만 가도 트럭에서 이제 귤을 다 팔고 있습니다. 겨울에. 한두 개만 득템할 수도 있나요? 한두 개 한 다섯 개 2천 원 이런 시세 정도일 거예요. 그래요? 네, 한 봉지 2천 원 이렇게. 지하철에서 누가 귤을 까먹냐고 하신 분 있고. 네. 귤 그 껍질 역사를 나왔을 때. 귤 껍질 번거롭다고 하신 분 있고. 겨울철 간식은 따끈해야 되는데 귤은 길거리 음식보다는 방구석 음식이다. 아 그런 게 있죠. 이제 방구석에 들어왔을 밖에서 사와서 방구석에 들어왔을 때 진정한 힘을 발휘하는. 길에서 득템할 수는 있지만 일단 따뜻한 집에 와서 먹는 아이템이죠. 네. 침대 위에 스마트폰과 귤 한 봉지. 무릉도원이 따로 없다고 질문 있고. 그건 꼭 귤이 아니어도 무릉도원이 이미 완성돼 있네요. 방구석 귤날두라고 하신 분 있고. 귤의 단점이 또 이게 있죠. 내가 생각했던 그 귤에 당도가 있는데 네. 요거를 박스채로 샀는데 네. 이 그 당도가 아닌 거예요. 아 그럼 복불복은 어떤 음식에나 다 있는 것이죠. 아니 그런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세 박스 중에 한두 박스는 내가 원하는 그 당도, 그 맛, 그 느낌이 아닌 경우. 그래서 많이 주물르거나 막 던지고 받고 해가지고 당도를 좀 올려서 그런 어떤 복불복의 어떤 신맛과 단맛의 조화가 8개를 먹게 하는 거죠. 그래요? 네. 아 설탕 뿌려 먹어 그럼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누가 귤에 설탕 뿌려 먹나요? 귤은 이제 주무르거나 뭐 좀 이렇게 위로 던졌다가 받아서 캐치볼 하다가 먹으면 좀 더 달아지는 맛이 있잖아요. 네. 예. 혹시 감귤 왕자인 인서욱이잖아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귤을 더 맛있게 먹는 최고의 환경. 귤은 그냥 계속 많이 먹으면 돼요. 언젠가 또 내가 맛없는 걸 먹었어도 좀 쉬었다. 내 입맛에 안 맞는 게 나왔다. 그럼 또 다음 걸 까먹으면 돼요. 그래요? 네. 그러면 또 맛있는 게 나오거든요. 계속 먹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래요? 이게 귤의 제일 아름다운 점이라면 무의식적 섭취가 가능하다는 데 있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TV를 보면서 시선을 TV에 그대로 꽂고 껍질을 벗기고 과일을 분리하고 조각조각 분리하고 입에 넣는 데까지 TV를 계속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완벽한 음식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아 그리고 채팅창에 어떤 분이 박스채로 사면 밑바닥은 곰팡이 핀다고. 그래서 하얀. 그래서 빨리 먹어야 돼요. 네. 네. 자 귤릉도원 인정한다는 분신 있고 귤의 장점 마시실 때 의도치 않게 윙크를 해서 그린라이트를 받아볼 수 있다. 아 신맛의 장점이 있군요. 자 여자분들이 앞 근처에서 뭐 귤을 먹거나 하면은 네. 귤을 사들여서 그린라이트 받을 방법도 있네요. 그 나를 향한 윙크였다. 네. 네. 메모 하시는 분 있고요. 로맨틱하네요. 네. 역시 귤이야. 그렇군요. 자 거울 보고 먹을 거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윙크했는데 아무도 안 본다고. 자 율무차 대 귤. 뭐 설마 율무차세요? 귤 인정합니다. 네. 이게 뭐야? 귤이 3강에 진출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5강전 한번 볼까요? 다음 페이지. 세 번째 대결, 호떡 대 군고구마입니다. 네, 뜨끈한 대결이네요. 자, 호떡. 안에 꿀이나 씨앗을 넣고 기름에 튀긴 떡, 주로 한 개 1,000원입니다. 찬성 의견. 따뜻할 때 먹어도 맛있고, 식어도 단 꿀물의 농축됨을 더 진하게 느낄 수 있어서 맛있다. 네네. 또. 기름 맛에, 단맛에 쫄깃한 식감까지. 유명해진 씨앗 호떡은 물론이고, 요즘은 통통한 소시지를 끼운 호떡도 팔아요. 클래식부터 변화무쌍한 종류까지 모두 다 사랑합니다. 네. 사실 개인적으로 호떡은 뭐 어렸을 때부터 다 먹었지만 호떡 특유의 그 느낌이 조금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도 있어요. 있죠. 예, 네. 기름이 일단 범벅이 된 느낌이고 네. 안에 꿀을 넣잖아요 보통. 그렇죠. 꿀맛에 대해서 호불호 있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네. 그러나 최근에 이제 핫해진 씨앗 호떡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맛있더라고요.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네. 소시지 호떡은 좀 이건 핫도그라고 불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호떡도. 네. 호떡도 되게 호빵처럼 안에 속재료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어요. 새로 나온, 누땡라 호떡 맛있다고 하신 분이 있고. 아, 그거 얘기하려고 했다가, 아.
그래요? 진짜 이거. 오, 이거 먹어보지 않았는데 중독성이 엄청나다 그러네요. 이거 이런 것들 이제 호떡에 이것저것 장난 많이 친 것들 명동 한번 가시면은 진짜 팔도 호떡 다 먹을 수 있어요. 누땡라는 아무데나 발라도 맛있는 거 아니에요? 반칙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하죠. 그렇지, 특히 그걸 하면 사실 그게 월드컵에 끼인 게 되니까. 악마의 그 크림이죠. 네. 그냥 보자마자 느낌이 와요. 아, 이건 무조건 맛있다. 그거는 탄수화물 어디에 발라도 맞나? 그건 손가락으로 먹어도 맞나요? 맞아요. 예. 자, 반대 의견. 호떡 먹다 혀대이고 안에 꿀이 떨어져서 코트나 청바지에 떨어지면 아! 이게 제일 맞아. 호떡은 맞아, 이거 은근히 다들 겪어봤어요. 호떡은 이게 문제예요. 꿀이라는 게 소리 없이 갑자기 허벅지를 이 액체의 점성이 네. 의외로 되게 묽어서 그러니까. 튀긴다니까요. 이게 씹고 그냥 또 여기에 허술한 종이를 받쳐놓고 있기 때문에 네.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종이에 흘러서 종이에서 또 흘러서 내 허벅지에 그게, 이미 그러니까 그게 이미 네. 이제 막 튀고 내가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종이에 고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소리 없는 습격, 네. 기분 나쁜 끈적임, 데이게델 화상이라고 하시는 거. 니트에 묻으면 이거 버려야 돼요. 상상한 분들 지금 호떡 감점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허벅지를 왜 할지 않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자, 그럼 벗어야 되잖아요. 최악이고요. 그 흔적 때문에 스몰 토크 가능하다고 하신 오늘 여러분 비참 아니에요. 비연의 유로파리그 날 아닙니다. 자, 허벅지 킬러 호떡이었군요. 그걸 간과하고 있었네요. 예리한 지적이고 이거를 그리고 그 종이컵에 주는 분들도 있는데 종이컵이 호떡의 한 3분의 1에서 반 정도밖에 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솔직히 반도 아니에요. 예. 3분의 1밖에 못 품어요. 한 입 먹었을 때 종이컵으로 받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꿀이 떨어지는 각도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걸어가다 먹느라고 허벅지뿐만 아니라 이렇게 상의와 하의에 모두 묻는 경우도 있고 예상치 못한 곳에 다 튀어요. 네. 자, 엎드려서 먹자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 호떡을 사서 길에서 엎드려서 먹으라고? 자, 많이 흘려서 진짜로 꿀벅지가 된 적 있다고 하신 분도 있고 최악이네요. 자, 접시에 놓고 썰어서 먹어야지 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스테이크처럼 포크와 나이프로. 자, 신발끈 흘려봤냐? 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신발끈, 맞아요. 신발이 세로로서는 가치가 제일 크죠. 네. 타격이 가장 큰 게 바로 신발. 일일이 다 풀어서 빨아야 예. 되고 찌청 틈에 들어왔다고? 따갑겠다. 호떡에 대한 안 좋은 추억들이 다들 많이 있으시네요. 으악! 컨버스 젖었던 기억난다고? 아시안 팬케이크 왜 이렇게 무시하냐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코리안 팬케이크라고 뉴질랜드에 그렇게 가게도 있고 그렇고요. 앞사람 패딩이나 가방에 묻혀본 적 있다. 최악이네요. 맞아요. 가방에도 많이 튀고 네. 찌청 사이에 들어왔는데 살에 닿는 순간 용암처럼 느껴져요. 맞아요. 이게 또 뜨겁기도 엄청 뜨거워요. 엄청 뜨거워요. 예. 자, 호떡이 악플이 생각보다 많네요. 자. 맛은 있는데 리스크가 좀 많아요. 네. 다들 호떡에게 당했던 것들이 많아서 네. 안가품 차원에서 탈락시키자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자, 군고구마 한번 털어봅시다. 예. 군고구마에 김치 얹어서 먹다 보면 집밥 안 그리움. 김치 어시스트가 필요하죠, 이건 진짜 또. 진짜 최고죠. 근데 이게 소화도 잘 되고 네. 엄청 건강식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여기에 네. 김치 얹어서 먹고 그 다음 우유로 입가심하면 정말 난리 나는데 집밥 안 그립다고 하신 거 보니까 어디 나와서 하시는 분 같고요. 그리고 모든 걸 갖추고 있어요. 달콤함, 따뜻함, 고소함, 추억, 건강함, 저렴함, 푸짐함, 포만감, 먹음직스러운 골든 비주얼, 좋은 냄새 등등. 그래요. 뭐 너 이렇게 장황하게 나열을 네. 해놓으셨을까요? 네. 그리고 예. 김치 어시스트는 반칙 아니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리고요 겨울에 군고구마 냄새를 지나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집에서 아무리 쪄먹어도 느낄 수 없는 군고구마의 탄향. 군고구마 향수가 있다면 뿌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오바하시네. 오바하시네. 군고구마 향수를 누가 뿌려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시고. 군고구마 지지세를 너무 지지하고 계시네. 아무튼 그 탄 냄새가 기분 좋은 건 거의 군고구마가 유일하다. 그쵸. 라는 생각이고요. 네. 타르 향수냐고 하신 분도 있고 오바입니다 이거는. 자,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껍질 까먹기 귀찮아서 그냥 껍질까지 먹으면 씁쓸해서 싫음. 누가 군고구마를 껍질째 먹나요? 아니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이제 마치 예. 나무처럼 그게 네.
물론 어떤 부분은 단단하게 껍질이 달라붙어 있는 동그란 부분 있잖아요. 중간중간. 아니 군고구마처럼 잘 벗겨지는 게 어딨다고. 이거를 아, 껍질째 먹어요? 안 벗겨지는 어떤 나이테 같은 부분이 있어요. 아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옹이구멍이랄지 귀찮아서 그냥 먹는다고 하시는 건 인정이 안 되고 어,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요? 라고 하신 분 있고 아, 그리고 이 껍질을 벗기는 게 귤도 비슷하지만 네. 이게 손톱에 들어가면 네. 귤은 시간이 지나야 까매지잖아요. 그렇죠. 고구마는 대부분 손톱 밑이 더러워집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더럽진 않은데 탄 재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금방 까매져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란 게 이게 따뜻할 때 먹고 싶은 게 있잖아요. 겨울철 간식이니까. 네네. 근데 이제 군고구마는 껍질을 벗겨야 되니까 좀 많이 고통스러워요. 손가락이. 아 그렇기도 한데 군고구마 잘 사면 또 기분 좋은 당첨된 것처럼 네. 껍질이 한 번에 까지는 게 있어요. 부룩하고 그거만큼 기분 좋을 때가 없죠. 아 그렇죠. 네. 자, 아까 그 껍질 먹으면 씁쓸하다는 분 달걀도 껍질째 먹냐고 껍데기째 먹냐고 하신 분 있고 자 호떡대 군고구마 이거 정말 입천장 더비네요. 입천장 그렇죠. 까지는 맛으로 먹는 두 개의 대결 왁소기 전에 일단 어느 쪽입니까? 일단 호떡에 워낙 수많은 옷을 희생당했어서 이게 사람이 1년이 지나면은 기억이 리셋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친 다음에 그다음에 아 맞아 호떡은 이런 단점이 있었지. 그다음에 내년이 되면 그걸 까먹어요. 호떡을 먹은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어딘가를 적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군고구마를 올리고 싶습니다. 남은희 씨랑 혁수 씨가 고구마 지지 선언했다고 얘기하신 분 있고 군고구마 껍질 벗기다가 살 뭉탱이로 같이 벗겨진 슬픈 기억 때문에 싫다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 살이라는 게 그 고구마 얘기죠, 그죠? 그렇죠. 껍질을 벗겼는데 살이 껍질이 너무 붙어버려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빨로 갉아먹다가 입이 좀 지저분해지거나 그런 정도의 불편이 최고예요. 네. 예. 자. 그리고 군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아 뭐랄까 군고구마랑 그 닭발집의 주먹밥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만들어 손에 비닐장 끼고 이렇게 주물주물 해야 되는 거 그런 거 되게 뜨겁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연애할 때는 껍질도 거의 웬만하면 남자가 벗기고 주먹도 남자가 만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요?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죠. 근데 그럴 때 너무 많이 고통스러워요. 네. 아, 요즘은 고구마가 답답하다의 대명사라서 이미지가 훼손됐다고 좀 있고요. 아, 시의성으로 고구마는 굉장히 답답한 이미지다. 아, 반드시 물이나 사이다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신 분 있고 하지만 호떡은 뭔가 어시스트 어울리는 조합이 없네요. 그죠? 고구마는 김치도 있고 우유도 있고 사이다도 있는데 호떡은 뭔가 콤비네이션을 이룰 만한 게 없습니다. 그 자체로 완벽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호떡이요? 네. 호떡을 지지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호떡은 아메리카노와 어울린다고 하신 분 있고 아이스크림이라고 그 자체로 완벽하다는 듯. 저 같은 경우는 군고구마가 네 지난번에 저희가 군밤을 탈락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군고구마까지 버릴 순 없다. 그리고 호떡에게는 우리가 당한 기억들, 안 좋은 기억들이 몇 개 있다. 라는 정도. 왁서고 호떡한테 얼마 받았냐고 물어보신 분 있고요. 아, 씨앗 호떡이면 올려라. 아, 부산에서 지켜주고 싶다. 아, 그거, 이거, 씨앗 호떡을 조금 놀리는 게 될 수 있는데. 네. 아, 거기 씨앗 호떡 사진을 찍었는데, 그 호떡 기름이 되게, 그 씨앗 호떡 자체가 그런가 봐요. 기름이 되게 이제, 황토색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그걸 뭐 겐지스 호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걸 보고 엄청 좋습니다. 아 근데 그 씨앗 호떡 집에 저도 유명한 집에 갔더니 네. 기름을 그 이전에 그냥 호떡보다 훨씬 더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런 느낌도 있고. 자 군고구마입니까 호떡입니까 이서욱 기자. 저는 군고구마로 하겠습니다. 저도 군고구마라서 3강에 진출합니다. 아 마가린이구나 기름이 아니고. 아, 마가린이에요? 네. 자, 아무튼, 기름도 적당히 먹어줘야 한다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마음은 이미 고구마 쪽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고구마가, 그, 여러분도 고구마 많이 드세요. 혈당 조절에 좋대요, 이게. 아, 그래요? 네. 그 인제 얘기예요? 지금 얘기할 수도 있죠. 이제 생각이 났으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근데 딱 네 팀이 돼가지고, 어묵은 일단 생방 리그에서 우승을 했고요. 호빵 대 귤 대 군고구마의 대결. 여기서의 승자가 어묵과 결승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렇죠. 자, 정말 볼만한 대결이네요. 이게, 자, 호귤마 3파전인데,
자, 일단 귤을 올리라고 하신 분도 있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네, 어차피 우승은 어묵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아 귤은 고통이 없다 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네. 쥐었을 때 네. 그게 입천장이라던가 네. 손이 아플 확률이 없다는 거죠. 아니 겨울은 사실 그 맛도 그것도 맛의 일부 아닙니까? 그, 약간 데이는 느낌? 네. 사실 이제 귤은 정확히 말하면 실내용 음식이어서 길에서는 뭔가 매력이 별로 없죠. 네. 아, 한라혈통에는 왁스가 있기 때문에 주작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귤을 떨어뜨리자라고 하신 분 있고요. 귤은 나눠먹기에 좋다. 아하. 고구마랑 호빵은 나눠먹기가 그렇게 용이한 건 아니죠, 그죠? 뭐, 사오면은 사람들이 집어먹긴 하는데, 네. 의외로 손을 좀, 그렇게 반기진 않아요. 하나 남았을 때, 이거를 귤은 나눠먹기가 좋죠. 반쪽에서 누굴 주던가, 4분의 1로 4명이 먹을 수도 있고. 근데, 고구마나 호빵 같은 경우는 굳이 나눠줄 때, 아, 됐어, 너 먹어. 이런 식으로 보통 대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두 호빵과 군고구마는, 뭐, 뜨거운 매력이 있죠. 근데 그 뜨거운 매력이 식잖아요? 가치가 엄청나게 하락해요. 저 중에서 귤이 제일 로맨틱하다라고 하신 분인데, 왜 그렇죠? 귤이 어디가 로맨틱한 거죠? 귤은 로맨틱하죠. 아, 혼자 이불 속에서 먹는 귤이 로맨틱합니까? 이게, 딱, 아니, 이게 셋 중에 이제, 건네주기 제일 좋잖아요. 아, 향기가 있고. 네, 향기가 있고. 아. 이게 식으면은, 식은 호빵 얼마나 별 볼 일 없어요. 아, 왁형 너무 친귤이라고. 귤 변호사 왁서브라고 하신 분 있고. 아, 그렇군요. 귤 로맨스가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자, 귤은 한입컷이라고 누가 나눠먹냐고 하신 분이 까서 입에 조각조각 안 더럽게 넣어줄 수 있잖아요. 오, 갑자기 이상한 장면을 선인상식보래요. 얼마나 그게 행복해 보이고 좋아요. 연인들 그러고 있는 거 보면 비선귤세라고 하신 분 있고 귤조합회에서 나온 한라혈통이라고 아, 왁서우가 자꾸 지지해서 귤이 싫어졌다고 하신 분 네. 어디 보니까 귤 익혀먹는다고 하신 분인데 어? 귤을 익혀먹는다고요? 아, 저 어디선가 그런 말을 듣긴 했었는데. 네. 아, 귤 조각 두 개 나오면 입술이랑 비슷하는데? 아, 아닙니다라고 하신 분 있고요. 참아냈어요. 아, 오늘 비참 아니에요. 아, 정말. 드세요, 그거. 네. 아, 그리고. 아, 드세요, 제발. 아, 일본에 귤 나베 있다고 하신 분 있고. 네. 아, 귤 껍질에 또 효능이 있죠. 네. 귤 껍질을 가지고 그 전자레인지 돌리면 전자레인지 안에 있던 그 음식 향이 다 날아가고. 아, 그쵸. 그걸 흡수해주는. 네. 네. 아, 귤 얼려 먹는다는 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호빵과 군고구마 달리 이게 쉐이크로도 활용할 수 있다. 아, 네. 번거롭네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군요. 갑자기 몇 분 나가셨다고 귤 사러 간 것 같다는 그릭 요거트와 네. 이제 귤을 좀 넣고 고구마나 호빵 사러 가셨을 수도 있어요. 자, 호빵을 좀 변호를 해보면 호빵은 이게 팥과 야채 일단 두 개가 다 있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죠? 네. 아, 팥만 있을 경우에는 약간은 아쉬운 느낌이 있고 그리고 호빵과 고구마는 둘 다 우유와 최적의 궁합을 보여주죠. 그렇죠. 네. 그것은 이제 반대로 말해서 단독적으로는 별로 메리트가 없다. 둘 다 좀 목이 메이는 아쉬움이 있고 호빵도 이제 사실 그냥 정말 완벽한 음식이었으면 단팥 하나로 쭉 갔을 텐데 자꾸 아쉬우니까 네. 뭐 깐풍기 호빵, 초콜릿 호빵 이런 것도 요새 나오는 거 아세요? 2인원 호빵, 야채 호빵 여기저기 자꾸 사업이 안 되니까 건드리는 거죠. 아, 다각화를 꾀한다는 건 메인 디쉬가 좀 약해졌다는 뜻이다. 그렇죠. 자신이 없으니까. 아, 그렇군요. 귤도 이불이 있어야 플러스 10대죠. 아니, 이불 없이 귤만 있으면 그 왠지 귤의 느낌이 많이 그 디스카운트 되죠. 언제 그랬어요? 잘 맨날 맛있게 잘 드셨으면서. 약간의 그 포근한 덮는 게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고. 뭐 피자 귤. 코다치 뭐, 있어야 된다고. 팥귤 이런 거 있답니까? 우리나라인데. 네. 자, 군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한입 먹었을 때 그 쾌감은 사실 그 어떤 후보 지난번 생방리그에 나왔던 후보들에도 첫 맛만큼은 고구마를 당할 자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잘 아, 달게 잘 구워진 고구마, 네. 적당한 온도. 네. 근데 그 이상은 좀 단 느낌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첫 맛 참 좋고요. 네. 식으면 끝이죠. 그렇죠. 식으면 네. 이게 급격히 맛이 감퇴하는 단점이 있어요. 네. 자, 시간상. 아, 3강, 호빵, 귤, 군고구마, 셋 중에 결정을 해서 이제 어묵과, 결승전을 치러야 되겠습니다.
이소우 기자는 지금 귤 쪽으로 쏠려 있죠? 귤은 귤은 이제 이 호빵과 군고구마는 김치나 뭐 이런 다른 음식에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네네. 귤은 다른 음식에게 도움을 주고 있어요. 감귤 초콜릿이랄지. 아하. 네. 앉은 자리에서 10개 이상 해치울 수 있는 건 오로지 귤뿐이다라고 하시고 가성비 따져도 귤이 최고다. 아, 귤 수저 특검 가자고 하신 분이 계속 있고요. 자, 그러면 귤을 생녹방 리그 우승자로 선정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월드 시리즈 아, 내셔널 리그 우승팀 호떡 대 아메리칸 리그 우승팀 귤 월드 시리즈 챔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그야말로 슈퍼매치네요. 네. 어떻게 어묵을 이길지, 어떻게 이 어묵을 이겨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네. 평생 둘 중에 하나만 먹고 살아야 된다면, 네. 과연 뭘 택하겠느냐? 겨울에. 귤이요. 너무 친귤파예요. 날 때부터 친귤이라서. 그리고 이거 어묵은 뜨겁습니다. 국물이 있고요. 너무 맛있는데. 겨울철에 정말 그, 아, 추울 때. 네. 제가 대리운전을 하거나 네. 이제 추운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귤을 찾진 않죠. 온기를 찾죠. 뜨거운 어묵 국물. 전 그랬습니다. 뭐 율무차 마시면 돼요. 그래? 네. 어묵 따위 없어도 돼요. 탈락한 율무차를 어묵에 좀 감히 견주는 거예요? 따뜻한 국물 많다 이거죠. 귤을 안 드시면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새콤달콤한 귤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실 건데요? 시베리아에서 귤 까먹는 소리 하네라고 하신 분 있고 속보 베스트10 부산 대 제주 지역 감정으로 발전했다고 하신 분 있고 부산 어묵이 진짜 맛있네요. 감귤 타카 대 부산 아이파크의 느낌 또 롯데자이언츠의 느낌 나고 있습니다. 경남 제주 더비라고 하신 분 있고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이거 좀 하기 어렵네요. 길에서 먹는다면 어묵이고, 그죠? 네. 집에 가져와서 먹는다면 귤입니다. 그렇죠. 그거 확실하죠. 하지만 평생 겨울에 하나만 먹어야 된다면 귤이에요? 왜냐하면 귤은 냉장고에 두면 두고두고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네요. 어묵은요, 집에 가져가기 애매하잖아요. 왜 애매해요? 잘 포장해 주면. 하지만 귤은 이제 단단하고 신선한 껍질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바깥에도 들고 나가기 용이하고 집에다 보관하기도 용이해요. 어묵은 결함이 많은 상품이죠. 매력은 많지만. 결함이 뭐 딱히 저는 모르겠는데. 오뎅 국물은 그 팔팔 끓이고 있는 그 오뎅집을 벗어나 어묵집을 벗어나는 순간 금세 식어버리기 마련이죠. 아,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이제 부산에 꼭 그 배달 시켜 먹는 어묵집이 있어요. 박스째. 네. 그러면 그거를 정말 그 아주 맵게 만든 어묵이거든요. 그렇게 돈으로 해결하면 무엇이든 가능하단 말이죠. 아니 돈 해결이 아니라 그거는 저렴하게 먹는 거예요. 그 박스째로 와서 그거를 물에다가 넣고 그냥 조금 끓이기만 하면 아주 훌륭한 겨울철 식사 겸 간식이 되죠. 네. 왁 진짜 추하다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아, 귤 서구야 그만해 라고 하신 분 있고. 귤. 아, 그리고 제가 어묵을 이렇게 지지하는 이유는 네. 제가 배텐 끝나고 집에 가서 좀 추출할 때 제가 좀 요즘 살이 많이 쪘잖아요. 네. 아, 추출할 때 제일 많이 집어먹은 음식이 바로 집에 있는 어묵입니다. 부산 어묵이 집에 이제 쌓여 있으면 귤을 함께 드셨으면 이렇게까지 뜸뜸해지지 않으셨을 텐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신맛에 약간 약점이 있어서 네. 아주 달게 만들어진 감귤 뭐 이런 게 아니면 귤은 뭐 그냥 확인된 무더기만 손을 대죠. 그거. 아, 어쩔 수 없이. 아, 채팅창에 매운 어묵? 우리도 레드향 있다고. 다른 업그레이드 카드를 꺼내는 분들 있고. 시민 논객을 연결해서 한번 의견 청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누구? 여덟 개나 먹은 귤을 선택하고. 남이 추는 귤일 것 같은데. 귤이죠. 너무 편파다. 일단. 네, 근데, 지난주에 어쨌든 어묵을 일단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늘 밸런스가 잡혀 있습니다. 귤도 좋아하지만 지난주에 어묵을 본인이 선택했기 때문에. 어묵에 비타민이 있나요? 자, 일단, 옆에서. 어묵에 단백질. 혹시 객관적으로 의견만 들어볼게요. 남이 추는 오뎅탕을 고른 거지, 어묵을 고른 게 아니라고. 안주를 골랐을 뿐이라고. 여보세요? 사실 나 해줬는데 통화
시작하냐? 어, 그럼 잠깐 방송으로 통화 좀. 시민 농객이 또. 길게 통화하지 말고 딱 옵션 두 개만. 잠깐만, 연결할게 바로. 지금, 괜찮아? 괜찮아? 어, 그럼 연결할게. 되고 있어? 몇 번이야? 1번이. 자, 시민 논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남이춘 씨. 이번 주도 좀 고견을 구하려고 합니다. 네, 시민 논객이 아니라 고정 논객인 것 같은데. 자, 현재 그 어묵이 지난주에 결승전에 진출을 했고, 이번 주에는 결승에 귤이 진출해서 이제 월드 시리즈로 어묵 대 귤이 형성이 됐습니다. 네. 자, 시민 논객 입장에서는 겨울철에 내가 겨울에 아니면 빙하기가 왔어요. 빙하기가 왔는데 정말 딱 하나만 먹어야 된다. 평생 어묵을 먹겠습니까? 귤을 먹겠습니까? 네. 빙하기인데 귤을 먹겠다고요? 안 춥겠어요? 아이스로 먹겠다고요? 아니 이게 무슨 홍시입니까? 귤이 아이스로 이렇게 어묵으로 몰아가듯이. 예. 공정성 어디 갔어요? 야, 귤을 고르셨잖아요 지금. 진짜? 귤을 고르셨는데 왜 그래요? 네, 옳은 말을 했는데. 아, 그 인류가 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불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귤을 먹겠습니까? 불을 피울 수 없기 때문에 어묵을 데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요. 아, 어묵은 데워서 제공된다는 가정하에 그런 빙하기가 어딨어요. 아니에요, 그 뭐, 아, 내 몸을 쬐일 수는 없고 대신에 어묵은 데워준다 그러면. 아, 어묵을 데워주나요? 네네. 국물도 나오나요? 그럼요. 아, 귤이요. 그래요. 자, 귤은 따뜻한 이불까지 제공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아, 남이춘 씨. 네. 네, 괜히 연결한 것 같고요. 네. 푹 쉬시고요. 네. 네, 다음에 혹시 또 고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아, 이렇게 해서 어이없이, 귤 슬러시 먹으면 되지 않냐고 하시는데. 공정한 토론과 시민의 선택까지. 완벽하게, 공정하게 귤이 최고의 네. 간식으로. 아, 87 게이트라고 특검 가자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 남이춘 물러나라고 지금 오뎅파, 어묵파들이 항의를 좀, 시위를 좀 하고 있는데, 에, 결국 우승은 귤입니다! 네. 자, 어쨌든 겨울철 간식 월드컵은 베스트 10으로 10강으로 했는데 저희가 2주에 걸친 리그전 끝에 결국 귤이 어묵까지 누르고 대망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채팅창에 뒤늦게 시위하는 분들이 있어요. 순조로운 왕이 등극이었고. 네, 어묵 잔당들이 계속 귤은 색색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저도 그건 인정 못하겠습니다. 네, 뜨거운 9개를 누르고 차가운 귤이 겨울철을 평정했습니다. 자, SBS 앞에 촛불 들러 가겠다고 하신 분 있는데. 인행, 친행. 네, 네. 왁서브의 오늘 마지막 방송이라고 지금 일을 가는 분들이 있네요. 아, 왁은 3, 4주 쉬고 오자라고 하신 분. 귤이 잘난 게 제 탓인가요? 네. 자, 어쨌든 많은 의견 보내주신 분들께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릴 테니까 꼭 선곡표에 혹시 내 이름이 올라와 있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베스트 겨울철 간식 월드컵 10강을 통해서 결국은 귤이 우승을 했고요. 이서우 기자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크로징 캐시로 갑니다. 네. 11월 30일 금요일 배성재 10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12월에 돌아오겠습니다. 야한 꿈 꾸세요.얼마나 따뜻한 게 우승할 줄 알았는데. 딴 거는 해볼게요. 호세권, 고세권, 묵세권이 있어야 되는데 귤은 제일 그냥 집에 늘 쌓여있고 늘 편안하게 먹는 것 같아요. 그쵸. 사실 어묵도 먹으려고 그러면 어디서 먹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다 식으면 별 볼 일 없는데 귤은 강아지한테 주면은 더러운 꼴을 보게 돼요. 어떻게 돼요? 전 실내에서 개를 키워본 적이 없어서. 강아지 응가에 귤이 보입니다. 아, 진짜요? 얘는 여기 오를 애가 아닌데, 율무차는. 이건 뭐야, 이거? 율무차가 여기 낄 군번이 아닌데. 율무차 진짜 맛있잖아요. 아, 자판기
자판기 우유가 진짜 중독적인 맛이었는데 기억나세요 그거? 자판기에 안 우유. 우유. 분유 맛. 아 그렇죠. 분유 맛. 분유 맛이죠. 아 그게 이제는 아예 없더라고요. 저 지하철 요새 지하철로 출퇴근하는데 그거 이렇게 자판기 보는데 우유가 없어졌어. 커피를 눌렀는데 고장 나서 분유만 나올 때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반가웠었어요. 아. 아, 왜 프리마만 타는 거구나. 아. 귤을 좀 준비했기로 했네. 딴 하고 귤을 먹을게. 어묵이랑 귤 정도면 이제, 아, 그래도 어디가 올라갈지 모르니까. 어묵은 여기 이렇게 시식을 할 수 있게 준비를 좀. 귤은, 예, 신맛 싫어하는 사람들은 도구가 갈리는데. 난 귤 싫어하는 사람 못 봤는데. 귤은 또 이제, 사람들한테 돌리기 좋아요. 귤은 어떻게든 먹는단 말이에요. 군고구마, 은근히 한 봉지 사오잖아요? 아, 전 안 돼요. 아니, 사실 로맨스가 아까 나왔죠. 로맨스는 어묵이죠. 이게 커플들이 포장마차에 좀 가서 오뎅 먹고 가자 이러면서 딱 해가지고. 서서 그 먹으면서 아줌마가 조금 이렇게 뭐라고 아이고 뭐 잘 어울리나 봐요 뭐 이런 얘기 듣는 게 어묵만 가능하죠. 춥대요. 하신 거 춥대요. 보통 학원 앞에서 따뜻하게 실내에서 뭐 이렇게 카페 같은 데 들어가서 90년대 감성이 90년대 카페 들어가서 귤 까먹으면서 조금씩 요즘 스타벅스 가야지. 이게 내가 보기에는 사실 어묵이라는 어감이 디스카운트가 있었던 것 같아. 오뎅이라고 했으면 우승했을 것이다. 에이 아닌가? 그런 가정은 안 되죠. 사실 오뎅으로 해도 뭐 어묵은 근데 여름에도 많이 먹고 오뎅을? 여름에 많이 먹지만 그 길에서 그 달콤한 인생에서 이병헌이 이렇게 그 신민아 기다리면서 이렇게 혼자 외롭게 이렇게 먹던 그것은 겨울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외로움과 공허 같은 게 약간 서려 있는 거죠. 맛은 있는데. 귤은? 내 거 얼른 쿠퍼 월드컵 다음에 또 하자고. 귤은 다복함과 로맨스. 아 그건 이병헌이라거든. 이병헌빨이라고. 하정우빨. 몇 주시고 국밥. 또 국밥 10강 가능합니까? 국밥은 16강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 진짜 국밥 좋아해서. 국밥은 제대로 해야죠. 네. 이거 제대로 안 했어. 조별리그부터 해서. 아니, 3주 할 거예요, 3주? 3주? 국밥? 국밥은 그야말로 우리 초대형 프로젝트로. 네, 전 진짜. 네. 국밥 벌써 막 나오잖아, 믿은 것들이. 국밥은 전... 정말 싸움 날 수 있어요. 네. 예. 전 정말 근데. 다들 순대 킹밥이라고 하지만 또 곰탕 나오고. 곰탕. 네이션스 리그로. 갈비탕. 맛있고 완전 식품 뼈다귀 연말 프로젝트 해야겠네. 네. 해장국 저희 오늘 또 갓다귀 해장국을 먹고 왔어요. 아 맛있죠. 감자탕. 네. 그. 선지 매생이 국밥의 종이가 갈비탕 곰탕도 국밥이에요? 그렇죠. 넣어줘야죠 그것도. 이게 순두부는 찌개. 순두부는 찌개. 찌개고. 밥 말아 먹어야 국밥이니까. 주로 밥을 말아 먹는. 말아 먹네. 뼈다귀 해장국은 국밥이라고 할 수 없네. 그러고 보면. 짬뽕밥은 넣죠. 그래도 짬뽕밥도 이제 짬뽕밥은 국밥으로 치기에는 조금. 그거는 면 월드컵 때. 중식. 아, 면 월드컵 많지. 짬뽕밥도 그것만의 세 개가 있어요. 국적이 그래. 국밥은 왠지 한국식, 오리지널. 아, 짬뽕밥 진짜 맛있네. 아니, 뭐, 아니, 그런 것 없이 다 열어서. 오픈 플레이, 오픈 게임으로. 짬뽕밥 들어와도 어차피 8강 이상 못 가. 가긴. 아, 추어탕. 너무 맛있죠. 추어탕은. 간 걸로 이렇게 다 간 걸로 드세요? 아니면 이제 안 간 걸로 드세요? 통추어탕을 네, 먹어요 저는. 통추어탕이요? 통추어탕을 먹지만 어쨌든 네. 추어탕은 최고죠. 산초 넣으시나요? 네? 안 넣어요. 안 넣어요? 저번에 그거 들깬 줄 알고 팍 부었다가 아 그거 많이 넣으면 안 되죠. 저는 갈아 넣은 거라고 산초를 살짝. 아니 갈아 넣은 것도 맛있는데 네. 저는 추어탕 워낙 좋아해서 통으로 먹습니다.
산초는 조금만 넣어야 돼. 뭐가 우승이라고 그런 거잖아. 국밥은. 아, 국밥을 해봐야 돼. 저는 행복하게, 예. 돼지눈이 굉장히 클 것 같고, 뽑기까지 해서. 보편적으로는 콩나물 국밥이 제일 보편. 보편성은 그렇지만, 그게 과연 결승 갈 수 있느냐. 4강 단골 정도? 순대국밥. 우승은 정말 하늘이 내립니다, 국밥은. 순대국밥. 아, 순대국밥은. 강하죠. 아,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시민농객으로 두 분 모셔야 되는데. 누굴? 근데 전화 받을 수 없는 곳에 계셔가지고. 나하고 쓰여져 있네, 채팅창에. 당면 순대를 넣느냐, 아니면 좀 이렇게 속이 좀 다양하게 된 순대를 넣느냐에 따라서 또. 어느 정도까지? 호불호가 또 갈리고. 전화 안 받더라도 백종원씨한테 전화도 해보기로 하시잖아요. 시민농객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순대국밥에는 당면 순대가 들어가 있는 걸 좋아해요. 이 정도만 줘서 하는데, 그거 하나만. 네. 이게 속이 이렇게 고기 순대보다. 왜냐하면 고기를 머릿고기 같은 것들이 이미 따로 들어가 있고 당면 순대를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는 거 아니고 매우 좋아하는데 배우는데 이렇게 많이 순대국밥에도 아바이 순대가 들어갈 수 있어요. 아바이 순대를 이제 다른 메뉴 그냥 이게 별개의 메뉴면 맛있는데 순대국밥에는 당면 순대를 넣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된장에 이제 마늘을 묻혀가지고 그 순대를 그 당면 순대를 또 안현상 부르란 아 이거 하자 이거 진짜 3주 가면 해당 시민국이 한 명씩 필요하기 때문에 아 술국도 맛있죠. 안현상 조보와 어? 조보? 맞아도 그냥 하는 거지. 아, 이렇게 설레게. 첫째 날 안현상으로 성대모사 둘째 주에 조혜정 작가가 조보와 흉내 내고 셋째 주에 방송위원님이 백종원 흉내 내고 이렇게. 아 지금 괜히 얘기 꺼내가지고 지금 채팅창 국밥이고 뭐고 조보하러 이제 쏠리고 있는데 국밥도 좋고 탕도 좋고 아 국밥이든 탕이든 다 이걸 인정입니다. 일단 예심 통과는 밥을 말아 먹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네, 한 그릇으로. 네. 그래야 그림도 나오고 따로 국밥은 인정 안 됩니다. 하, 내장탕 시키. 내장탕 진짜. 내장탕은 자주 안 먹어서 진짜 내장탕만큼 맛있는 게 있나? 라면밥? 라면밥은 집에서 드세요. 아, 종로의 불국밥. 굴국밥? 굴국밥. 매생이 굴국밥 맛있죠. 아니, 저번에 제주도에서 몸국밥도 아주 맛있었어요. 몸국이 이게 메인의 리그에 진출할 정도의 대중성이. 아니, 진짜 맛있는데 대중성은 좀 떨어져도. 한번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 네. 물론. 근데 이제. 그렇지만. 인지도가 좀 낮다 뿐이지. 이 퀄리티만큼은 정말 건강하고 일단. 몸에 좋아 보이고. 아니, 이렇게 맛 방송이 이렇게 몇 년 동안 이렇게 대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몸국을 조명하는, 몸국을 왜 방송 아이템으로도 고려가. 안 되는 거지? 그 집이 어디 나온 데 아니? 아, 그 집이 이제 미식회에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 방송에서도 그 몸국이 아니라 아마 고사리 육개장 요쪽이었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고사리 육개장이라고 했다? 네. 몸국은 약간. 그러니까 뭐 몸국도 팔고 고사리 육개장도 파는데 포커스가 고사리 육개장 쪽이었던 것 같은데. 초원 복국 넣으라고? 복국을. 질이 되냐, 질이? 아. 복국을 넣어야 되나? 복국은 어떻게 해야 되지? 복국은 말아 먹을 수도 있긴 한데 보통 그냥 찌개처럼 그쵸 아, 이 따로 오빠 아, 근데 나 복국을 너무 좋아하는데 저도 복국 너무 좋아요. 나 국밥에 조금 좁은 의미의 국밥을 해야 될 것 같아. 아 동태탕 이것도 진짜 삼각지에 동태탕을 먹고 대구탕. 대구탕도 밥을 말아 먹지 않나요? 속 시원한 대구탕? 대구탕은 이제 다 따로 먹고 그 다음에 볶음밥이 주지 않나요? 네? 볶음밥이라니. 대구탕 다 먹고 이제 국물 좀 자박자박한 게 남겨가지고 속 시원한 대구탕에? 아니야 그냥 이렇게 따로 주죠. 용병 콜스프 콩나물 국밥은 4강 후보죠, 여러분. 당연히 들어가죠. 이게 맑은 국물하고 빨간 국물이면 뭐 되긴 한데. 콩나물 국밥을 나눈다?
응? 나눈다? 콩나물국밥을요? 네. 왜 나눠요? 맑은 국이잖아. 아, 전 대구탕을 말한 거였어요. 뭐 이런 게 있는데. 아,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 말고 이제 따로 하나씩 나오는. 아, 따로 나오는 경우에는 뭐, 네. 이렇게 뚝배기 같은 데 나오는 경우는 볶음밥을 안 해 먹죠. 아무튼 뭐 삼각지 쪽에 대구탕 골목이 있는데 뭐 아무데나 골라 들어가도 정말 맛있습니다. 다 진짜 맛있어요. 꼬막국밥이 있나요? 야, 소머리국밥. 아, 설렁탕도 물론 얘기를 해야죠. 야, 이건 진짜 가장 왁서구가 한 3년 동안 가장 대형 프로젝트가 네. 국밥 월드컵이 되겠네요. 기대됩니다. 4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16강으로 해가지고. 지금 안 지켰겠어? 3주 됐을 네? 때? 아, 이거 거대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3주로 할까, 3주? 멋있다. 현대옥 대 300집이라. 우리가 왜 저 오래된 가게들 우열을 정해줘야 되지? 현대옥이 뭐예요? 그, 콩나물국밥, 이제 명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어디? 다 거기 이제 베이스는 전주 아닐까요? 어쨌든 그 콩나물국밥의 원조가 되는 두 개의 어떤 양대산맥 같은 가게가 있는 걸로 그럼 알아요. 서울에도 있겠네요? 서울에도 있죠. 이제 워낙 잘나가죠. 서울 가산죠. 근데 약간 스타일이 좀 다르대요. 상암죠. 이제 둘 다 동시에 이제 콩나물국밥으로 이렇게 시작을 한 라이벌 같은 데인데 약간씩 뭔가 다르대요. 그러니까 뭐 이게 오징어를 좀 넣느냐, 뭐 수란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좀 다르대요. 8강전을 한 주. 8강전을 한 주. 대장으로 한번 했네. 그래서 그지 콩나무 국밥은 한번 출전을 하긴 했네. 모주는 무조건 먹어야죠. 모주는 저는 안 맞더라고요. 그래요? 전주 가가지고 그때 품맥골 애들이랑 전주 비빔밥 먹으면서 모주를 한 잔씩 하려고 받았는데 그 약간 계피향 같은 게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렇죠. 이거 있어. 그 콩나물국밥을 약간 그 청양고추 같은 걸 조금 더 넣고 얼큰하게 만든 다음에 모주의 그 독특한 계피의 향을 즐기면서 얼큰한 흔들 허라 훌훌훌훌 먹는 거죠. 근데 제가 같이 간 후배 PD는 네. 모주를 아, 너무 좋아해서 아, 너무 맛있어요. 그 자리에서 한 그 사발루잖아요. 한 다섯 개를 먹어요. 아니 근데 뭐야. 쌓아서 이렇게. 쌓으니까 뭐야. 보기 좋잖아요. 네. 모주 이렇게 사발 쌓아놓으면. 그 작가가. 근데 계피 향 때문에 저는 좀 딱 먹어보고 아! 나는 그냥. 순대국밥에 소주. 동네 늦게까지 하는 순대국밥집 있으면 최고죠. 혼자 가서. 저쪽 기름시장 가면 3,000원짜리 순대국밥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되게 좋은 순대다 이런 느낌 아닌데 네. 새벽에 3,000원짜리 순대국밥을 이렇게 먹는 그 맛이 진짜 맛있겠다. 되게 맛있었어. 그때 한 새벽 3시에 먹었던 것 같아요. 24시간 순대국밥 은근히 잘 없어요. 이게 은근히 진짜 잘 없다고 옛날에 많았는데 요즘 많이 없어진 네. 것 같아요. 형 새벽 3시에 다 맛있어요. 극히하죠. 요새는 좀 이렇게 사람들이 밤에 배달을 많이 해서 그런가 배달 메뉴는 굉장히 다양해졌는데 좀 나가서 먹을 수 있는 국밥집 같은 것들은 좀 많이 쇠락한 느낌이에요. 맞는 얘기네요. 요즘은 다 새벽 배달이 되니까 네. 되게 많은데? 그쵸? 그냥 뭐. 똑같이 그냥 나머지는 그냥 7시간으로 그쵸 24시간 감자탕은 또 많죠 이게 그 단위수가 많이 24시간 갈비집도 많아요 설렁탕 전통의 설렁탕 갈비탕 곰탕 삼대장은 들어가고 소머리 들어가죠 소머리 국밥까지? 뭐 굉장히 다르잖아요. 이게 설렁탕 베이스긴 하지만 이렇게 훨씬 더 다르지 않나요? 아, 이거 조별리게 해야겠는데 지역별로
해장국류 조별리그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설렁탕류, 곰탕류 이런 걸로. 네, 곰탕류에서. 그 다음에 이제 내장탕 순대국밥 이렇게 해서 내장류. 이런 식으로. 돼지국밥도. 근데 그, 그렇게 되면은 너무 매력적인 후보들이 한 군에 쏠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매력이죠. 월드컵에. 아하. 진정한. 죽음의 무슨 F조 이런 것처럼. 너무 순대국밥 쪽에 내장탕까지 있으면 걔네들은, 걔네들이 거기 초반에 그렇게 만나버리면. 죽음의 조가 하나 나와서. 콩나골국밥은 해장국 쪽에다 넣어야죠. 해장국 쪽에 넣어야죠. 거기서 이제 조별로 2위씩 올라가서 8강? 좋아요. 그러면 겹치나? 공개방송으로 하자고. 깍두기 어시 인정됩니다. 곰, 화동관 곰탕 같은 경우는 깍두기 꼭 필요하니까. 그렇죠. 화동관도 아쉽죠. KBS의 장점 중에 하나가 화동관이 바로 문 앞에 있죠. 아하. 네. 저는 명동에 있는 데만 가봤어요. 그래서 화동관이 원래 을지로에 있었어요. 원조. 그래서 저희 아버지랑 화동관을 항상 가면, 네. 지금도 그런가? 그 번호표를 받아서, 네. 그러니까 쿠폰, 그 밥표를 받아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면. 근데 그게 명동으로 한번 옮겼다 또 옮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좀,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곰탕의 디폴트보다 좀 더 맑다고 해야 되나? 좀 이게, 그게 오리지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먹고, 아, 뭐, 오리지널은 이런 형태구나. 하지만, 난 내 입맛은 이렇게 뽀얗고, 이런, 진한, 막, 그 어떤, 팔팔 끓인? 그런 곰탕이 더 제 취향이에요. 카동원 가서 항상 특탕을 먹어야죠. 이제 하신 거 조심히. 하나밖에 못했는데. 그냥 됐어. 되게. 나머지는 그냥 실시간으로. 저 거의 나가는데. 여러분 아이패드의 아니, 장점이 사람 하는 것도 이렇게 많은 자료가 많아. 그쵸. 으아, 하동관. 그쵸. 이게 뭐가 게임 많아. 그치, 엄청 많지. 내가, 사람은 내가 다 할게. 아니. 이렇게 가니까 이제. 미역국밥도 넣어줘야 되나? 미역국밥. 미역국에 밥 말아 먹었던 건 진짜 옛날 일인데. 소고기 미역국. 그, 저기. 교회에 다니던 시절에 예배 끝나면은 항상 미역국밥 먹었는데 김치에다가 듀르승? 듀르승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고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방 오늘 와, 남이 춘이 아니구나 참 많이 봐주시고요. 가야겠다. 일단 와서 치울게요. 우리가 그냥 저 정도 괜찮아? 네. 저는 충분히. 근데 나머지는 나머지 제가 여러분 감사합니다. 생방도 많이.